텀블러? Nope. 무선 청소기입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차에서 과자나 다른 음식물을 종종 드시죠. 그럴 때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언가요? 바로 부스러기가 잘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쓸만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차량용 무선 충전기 오토보 V입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사이즈 자체가 손으로 한 뼘 조금 넘네요. 요런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이 이 무선 청소기의 특징입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자동차의 곳곳에다가 쉽게 보관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타사의 무선 충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부피가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기만 하고 흡입력이 약하면 청소기로서 빵점이지 않겠습니까? 흡입력 또한 4200파스칼로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틈 사이의 먼지들은 브러쉬가 장착된 오토봇을 이용해서 먼지를 수월하게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틈새 먼지가 빠졌죠? 참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먼지 제거가 용이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트 사이에 끼어있는 먼지들은 정말 강한 흡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니 청소기의 흡착력으로선 한계가 보였습니다. 방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먼지 같은 걸 빨아들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흡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전 또한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에 배터리 부분만 떼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V 2A 정도에서 약 2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되고 사용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먼지 비움과 필터 청소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앞부분을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또 빠진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필터이기 때문에 먼지가 여기 쌓였겠죠? 그럼 먼지는 버리고 이 필터는 물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토보 V 무선 청소기와 함께 차량을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스몰샵의 다음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과 아이템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